참 뭐 일주일 내내 종일 병이니 참 큰일입니다, 이게. 회사가 문제인지 본인이 문제인지 또 회사도 본인도 큰 문제는 없는데 둘이 서로 이렇게 매치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궁합이 잘안 맞는 거죠. 그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회사가 너무 싫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사실은 뭐 그건 회사를 본인이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또 회사가 어떤 굉장히 뭐 서로 간에 인간관계가 안 좋다든지 업무가 굉장히 뭐 불합리하게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 반응처럼 이제 회사 근처만 가도 이제 조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조건 반사처럼 학습이 돼서 과거에 회사에 가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 거죠. 회사에 가서 칭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급여도 만족스럽고 일도 잘 되고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좋은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가 이제 학습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 회사는 즐거운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아주 재밌진 않아도 뭔가 나에게 보상을 주는 곳이구나. 이런 어떤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 가면 그냥 뭐 다시 또 아, 그래도 해봐야지. 이런 어떤 자동화된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맨날 뭐 서로 야단 맞고 안 좋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조건 반사가 딱 발생이 돼서 회사 근처만 가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그냥 깜짝 놀라거나 싫거나 피하고 싶거나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그 이제 우리가 회피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피 반응이 될 정도면 이거는 뭐 회사 우울증이 상당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진단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둘다큰 문제는 없지만 서로 맞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fit 영어로 FIT, 이제 fit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연구 개발, 혼자서 뭘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게내 적성에 맞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보고 가서 영업을 하라고 해. 그래서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녀야 되고, 막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싫어가지고 나는 공대 가고 엔지니어가 된 사람인데, 아, 회사에 갔더니 나보고 자꾸 영업을 하라고 한다. 이제 이런 거는 어떤 부조화가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회사 내에서 적절한 직무를 이제 자기 경력을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뭐 정안 되면 또 그런 길을 자기가 찾아간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회사에도 아 저를 좀잘 써먹으려면 저는 이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또 부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